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enjoy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와요 Play and enjoy. Play and enjoy 친구들 안녕. 조이예요.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밤에 찾아온 여우 이야기예요. 그럼 조이도 원장 시작해볼까요? 조이조이 얍! 옛날 옛날에 욕심 많은 여우가 살았어. 어느 날 길을 가던 여우는 땅에 떨어진 나무방망이를 발견했지. 어? 나무방망이잖아! 나무방망이를 보고 한참을 생각하던 여우는 좋은 생각이 났어.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우는 늦은 밤 나무방망이를 들고 마을의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어. 계세요? 밤이 너무 늦어서 그러는데 저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 여우구나. 아,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재워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저는 작은 공간만 있어도 잘 잘 수 있어요. 꼬리는 바닥에다 깔고 방망이는 꼭 껴안고 잘게요. 그래, 들어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여우를 재워주기로 했어. 여우는 어느새 바닥에 누워 쿨쿨 잠이 들어버렸지. 다음날 여우는 일어나자마자 나무방망이를 난로에 던져 태워버렸어. 그러고는 농부에게 찾아가 나무방망이를 돌려달라고 화를 냈지. 아니, 제 나무방망이가 없어졌어요. 어제 분명히 꼭 껴안고 잤는데 없어요. 빨리 제 나무방망이 돌려주세요. 나무방망이? 아니, 그건 어제 너가 꼭 껴안고 자지 않았니? 아저씨 집에서 잤는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돌려주셔야죠. 나무방망이가 없으면 저기 있는 저 거위라도 주세요. 거위? 그래, 알았다. 그래. 농부는 하는 수 없이 거위를 여우에게 주었어. 아, 방망이 대신 거위라. 아, 역시 난 똑똑해.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다. 거위를 가지고 집에서 나온 욕심쟁이 여우는 싱글벙글 웃으며 길을 나섰어. 다음날 여우는 늦은 밤 건너 마을에 사는 농부를 찾아가서 재워달라고 했어. 계세요? 저 밤이 너무 늦어서 그러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휴, 여우구나. 아휴, 근데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널 재워줄 수가 없구나. 괜찮아요. 저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돼요. 꼬리는 바닥에다가 깔고 거위는 꼭 껴안고 잘게요.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마음씨 착한 농부는 감사합니다. 여우를 재워주기로 했어. 다음날 여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위를 잡아먹고는 농부를 찾아가 거위를 내놓으라며 화를 냈어. 저기요! 아니, 지금 제 거위가 없어졌잖아요! 빨리 제 거위 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잘 들고 있던 거위가 어디 갔단 말이야? 어? 됐고! 아저씨 집에서 거위가 없어졌으니까 아저씨가 줘야죠! 거위가 없으면은 저기 보이는 저 칠면조라도 주세요! 칠면조? 그래, 알겠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여우에게 칠면조를 주었어. 이야, 거위 대신 칠면조라. 아, 난 왜 이렇게 똑똑한 거지? 칠면조를 든 여우는 더욱 신나게 길을 나섰어. 여우는 또 다른 농부의 집 앞에 도착했어. 여보세요? 아, 저 착한 농부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꼬리는 바닥에다 깔고 칠면조는 꼭 껴안고 잘게요.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여우는 농부의 집에서 또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 다음날 아침 여우는 또다시 칠면조를 잡아먹고는 농부를 찾아가 화를 냈어. 농부님! 집에서 자다가 제 칠면조가 없어졌으니 대신 저 양을 저한테 주세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여우에게 양을 주었어. 아,
칠면조 대신 양이라. 여우는 양을 끌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길을 걸었어. 마지막으로 여우는 새색씨와 살고 있는 농부네 집으로 갔어. 계세요? 밤이 너무 늦어서 그러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한데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널 재워줄 수가 없어. 걱정 마세요. 꼬리는 바닥에다 깔고 양은 꼭 껴안고 잘게요. 잘 못 부탁드려요. 그래요. 하룻밤인데 그냥 재워줘요. 그래. 그럼 들어오거라. 착한 농부 부부는 감사합니다. 여우를 재워주기로 했어. 아침이 되자 여우는 양을 잡아먹고는 농부 부부를 찾아가 화를 냈어. 저기야! 아, 제 양이 없어졌어요! 농부님 집에서 자다가 제 양이 없어졌으니까 대신에 저 여인을 저한테 주세요!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부인을 달라니? 아, 빨리 주세요! 아, 빨리 달라고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던 농부에게 좋은 수가 떠올랐어. 그럼 자루에다 담아줄 테니 조심해서 가져가거라. 여우는 자루를 메고 농부의 집을 나섰어. 양 대신 사람이라? 바보들 계속 속네. 아유, 똑똑해. 기분이 좋아진 여우는 힘차게 길을 걸어갔어. 그런데 그때 여우가 메고 가던 자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얘는 또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좀 가만히 있어! 왜 이래? 여우는 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달래기 시작했어. 알았어.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때 자루에서 개 한 마리가 나타났어. 깜짝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개가 여기 있는 거야? 놀란 여우는 자루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어. 아이고 여우 살려. 잘못했어요. 영리한 농부는 자루 안에 부인 대신 개를 넣어둔 거였어. 그 후 거짓말로 남의 물건을 뺏으러 다니던 여우는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대. 친구들! 오늘 조이가 들려준 밤에 찾아온 여우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은 여기 밑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 참! 그리고 플레인조이 채널로 들어가면은 더욱더 재밌는 영상이 무지무지 많대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알림 버튼 누르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